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집 서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책장과 제가 즐겨 읽는 책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도 있으면 조금 추천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지금 이게 우리 집 책인데 보시면 이게 침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책에 맞아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저는 책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예. 네,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책을 읽을 만큼.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여러분 쭉 보시면 제 책은 거의 대부분 자연과학 서적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는 문학 서적, 그다음에 교양 서적 이렇게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보시면 좀 서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봐. 저맨 위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미제라블, 그쵸? 예, 빅토르 위고의 책이 있고요. 보면 뭐, 좀 이렇게 책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뭐 수학이라든지, 뭐 아이작 뉴턴의 자서전이 아니라 저기 뭐지, 위인전, 평전, 그 다음에 기하학, 수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학책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술,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비어월드, 생각하는 술꾼처럼 술래라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와인을 특히 좋아해가지고요. 연구해보려고, 예, 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집이죠. 예,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굉장히 진짜 오묘한, 예, 읽고 있으면 저절로 잠이 오면서도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천 개의 고원 같은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읽다 말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월레스, 저기 누구지? 그 다윈의 라이벌이었던 롤레스의 말레이 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곰브로비치의 페르디두 이렇게 저 굉장히 저는 곰브로비치라고 하는 소설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뭐 생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책도 많고요. 그다음에 물리학 대부분 조금 그런 과학 자연과학적인 관심이 많은 걸알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언어학 중에서도 이제 인지 언어학 관련 책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븐 핑커의 책들, 언어 본능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 다 스티븐 핑커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빈서판 이런 책들 다 스티븐 핑커 책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니얼 데닛 철학자. 대니얼 데닛의 책은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거 직관 펌프라고 보이십니까? 이 책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과학 쪽 책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책은 여기 로저 펜로즈의 책인데요. 이거 지금 절판됐을 겁니다. 근데 로저 펜로즈 이번에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죠? 굉장히 기쁘고요. 저기 보시면 마음의 그림자 저도 로저 펜로즈 책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리고 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의 과학책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 전공 인지 의미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나 뭐 문체론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렇죠? 수학 책들도 꽤 있죠. 예.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같은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그 집에서 가져온 거를 좀 아직 풀지 않은 거고요. 예. 지금 창고에 또 몇천 권이 있는데 창고에 있는 건 대부분 옛날 책들이라서 별로 잘 읽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심리학 원리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맥스웰 방정식이라든지 뭐 이런 좀 약간 물리학 쪽에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리처드 도킨스의 조상 이야기는 이거 강추하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 기억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저기 그 에릭 캔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경생리학자의 책인데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그분이 비엔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의 시대라는 이 책도 그분이 쓰신 건데 정말 명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뭐 수학에 대한 책도 있고요. 시탄테 신고, 그다음에 수학 독본,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이제 파인만의 물리학책. 이거는 물리학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이죠. 빨간 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테네시 윌리엄스의 책도 좀 있고. 문학책은 많이 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문학책 중에서
문학은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막 그냥 읽었는데 지금은 읽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책을요 몇 번씩 읽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 악령이라는 책 있죠.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은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읽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읽어요. 지금 그런 짓을 한 15년 했으니까 한 6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전율을 일으키는 작품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서가는 대충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서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책을 자랑하려고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있고 한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내일부터는 집필에만 전념하려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책을 소개하고,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꼼꼼히 읽어서 글을 다시 쓰고, 책을 다시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좀 약간 내 자신에게 이렇게 되새김하려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성향 같은 거 어떤 책이 좋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예, 한번 그렇게 예, 적어주시기 바라고 예, 오늘은 이렇게 제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제 집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한 책을 쓰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봐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